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최다 응시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김대균의 공무원 영어 지금 반응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마 전국적으로 많이 봐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 정보는 이렇게 공유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베풀면 또 여러분에게도 복이 돌아오니까요. 이 김대균의 영상들 많이 많이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우리가 시제에 대해서 뭐 가정법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또 해보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걸 해볼까요? 오늘은 또 아주 특별한 경우를 같이 정리해 볼 겁니다. 뒤에 어떤 대절의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보시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보시던 문제입니다. 제안하다 동사가 여기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대절에 동사 원형이 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 s를 쓰시면 안 되는 것이죠. should가 생략된 원형이 온다. 뭐 이런 포인트죠. 그래서 신분 절도에 대한 연구센터가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 모두가 그들의 신용 등급을 해마다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x입니다. x. 이게 ox 문제로 치면은 틀린 걸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의 핵심 문법은 바로 이거예요. 제안, 충고, 요구, 주장, 명령의 의미를 갖는 동사들. 여기 쭉 나오죠. 이 중에요.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요구하는 거, 뭐 조언하는 거 괜찮은데 prefer가 특이하지 않아요? prefer가 이게 좋아하다, 선호하다인데 이것도 대절의 동사 원형이 오는 거 눈여겨봐 두시고요. 이 단어를 모르시는 분이 있어. 촉구하다. 그리고 이게 주문하다, 명령하다 이 뜻이 있죠.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예문을 볼까요? 경찰은 요구했다. 그녀가 이 나라를 당분간 떠나지 말도록. 이 사람이 뭐 지은 죄가 있나 봐. 그래가지고 의심의 여지가 있어서 출국 금지령을 내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for the time being은 for the present와 같은 표현이란 것도 알아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니까요. 잠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쭉 다시 보십시오. 됐죠?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반응이 있어야 제가 또이 공무원 영어 문제를 같이 풀어나갈 수가 있죠. 여러분이 반응을 보여주시고요. 댓글로 또 의견을 주시면 돼요. 최근에 또 모니터링을 해주셔서 좋은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 덕분에 제가 강의를 재밌게 잘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할까 말까 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이 문제는요, 좀 어렵습니다. 이 suggest가요, 앞으로 뭐 하자고 제안하다. 그래야 should가 생략된 원형. should를 넣어도 좋고, 영국은 넣어요. 근데 이제 미국은 안 넣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앞으로 뭐 해야 된다고 제안했다. 그러니까 should가 생략된 원형이나 should가 들어가는 그런 동사 원형이 오죠. 근데 이게 그냥 암시하다, 시사하다, 이럴 때는 그때는 뒤에 아무런 시제나 다올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특히 이 에비던스랑 어울려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증거는 암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게 앞으로 뭐 하자고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너 앞으로 뭐 해?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암시하고 있다. 음악가들.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는 음악가들이 아마도 청중들이 더 반응이 좋게 자기에게 다가온다라는 걸 발견한 거라고 발견한다라는 사실을 암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럴 때,
이거 저 보면 뮤지션스 그 다음에 아 라이클리 투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끊어읽기를 잘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보면 이 음악가들이 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보여준다. 이거는요, 이게 맞아요. 앞으로 뭐 하자고 제안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맞습니다. 이런 문제까지 나오는 게 공무원 영어입니다. 그래서 꼭 제안하다, 암시하다 뜻일 때는 동사원형이나 should 동사원형이 오지만 암시하다, 시사하다 일 때는 뭐 과거 일을 주장할 때도 그렇고 그때 아무 시제나 올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거. 이걸 이해하면서 공부해야 여러분이 영문법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제한 요구 동사, 대절 동사원형 그렇게만 공부해서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문장 길다고 겁먹지 마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라이브의 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미녀 조교가 멋진 그런 그 음식을 가져왔어요. 제가 밥도 안 먹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이걸 그대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별로 녹화나 촬영에 실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재밌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집트는 또한 냉정하게 반응했다. 다음과 같은 제안에. 어떤 제안이냐면, 유럽의 부대들이 주둔을 해야 된다는 제안에 냉담하게 반응했어요. 어디에 주둔하냐? 바로 가자와 이집트의 국경지대에. 그 목적은 바로 이 밀수꾼들이 만든 그 터널의 활동을 감독하기 위해서죠. 아, 뭐 하여튼 엄청나게 길게 만들었어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suggest가 대절의 동사원형을 취하듯이 suggestion 다음에도 대절의 동사원형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troops 다음에 어떻게 비동사원형이 오지? 예, 바로 이 제안하다 명사기 때문이에요. recommend 뿐 아니라 recommendation, suggest 뿐 아니라 suggestion 이렇게 이 제안 요구 동사의 명사형 다음에 대절에도 동사원형 또는 should 동사원형이 온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런 설명을 여기 써드렸어요. 그렇죠? advise도 있지만 advice라는 명사가 있죠. 그 뒤에도 대절에 동사원형이 온다. 영국 영어에서는 should를 쓰기도 한다. 미국 영어에서는 동사원형을 쓴다.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3초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딱 보면 보이죠? 미리 힌트 다 드렸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urge라는 단어가 촉구하다. 이거 이게 제안 요구 동사예요. 강력히 요구하다, 촉구하다 이런 동사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도 바로 동사원형이 올수 있습니다. 동사원형은 treat만 동사원형이 아니에요. be treated 이런 수동 형태도 동사원형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전의 편지에 이렇게 강력히 촉구했어요. 그들이 바로 그의 어떤 동료들로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야, 이 사람들을 노예처럼 대우하지 마. 동료로서 대접받도록 해야 돼. 이렇게 강력히 촉구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정답이 뭘까요? 자, 이거는 지금 맞는 문장입니까? 틀린 문장입니까? 아까 이제 뭐 동사원형으로 나온 것들은 다 맞는 문장이었죠? 그럼 이거는 어떨까요? 맞죠. 뭐, 비동사 원형이 왔어요. 여러분, necessary 다음에도 대절이 나오면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용입니다. 필연, 당연, 중요 이런 의미의 단어들 이 형용사입니다. 이런 단어는. 그래서 필연, 당연,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의무, 명령 뭐 이런 의미 필연, 당연, 의무, 명령 이런 단어들이 형용사로 나오고 나서 대절에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디아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떠한 광고 캠페인에서도 그 언어는 조심스럽게 선별되어져야 된다. 그렇죠. 이 언어를 잘 써야 돼요. 이거 맞는 문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OX 표시 안 한 것도 당연히 그 동사 원형 제대로 된 건 다 맞는 문장이었어요. 자, 이걸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용사 중에 필요, 당연, 중요한, 의무적인 이런 의미들 이 necessary, vital, important 뿐 아니라 이 mandatory도 알아두세요. 의무적인. 이 공무원 영어는 조금 지엽적이고 쫀쫀한 문제도 나와요. 그래서 뭐 토익 시험 또 뭐 탭스 시험, 공무원 영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공무원 영어 잘하려면 공무원 영어에 맞춰서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법 포인트는 뭐였어요? 제안 요구 동사들 suggest, insist, recommend, 뭐 urge, force, force는 빼버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절에 동사 원형이 온다. should가 들어가는 거는 보통 영국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또 하나 suggest 다음에 대절이 온다. 그렇다고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아니라 암시하다, 시사하다 이런 의미 evidence 같은 게 이제 그런 예였죠. 그 다음에 뒤에 suggest that 다음에 어떻게 나갔어요? evidence 다음에 이제 suggest that 이렇게 s가 붙겠죠. 그 다음에 어떤 시제도 다 올 수가 있어요. 그건 암시하다, 시사하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하자고 제안해야 되니까 should가 생략된 원형이 오는 거라 그랬어요. 또 동사 원형이 오게 하는 것 중에는 형용사도 있다. 그래서 여기 뭐 necessary, vital, important, mandatory 이런 단어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obligatory를 하나 더 넣어드려 봤는데요. 이것까지 알아두시면 정말 완벽한 대절의 동사 원형 오는 구문 문법 오늘 총정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하겠어요. 별로 반응이 없으면 유튜브 안 찍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김대균과 만나면 여러분 행복해지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안녕. See you again.